잠시만 물을 조금 마실게요. 하반기에는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미끄럽거든요. 엄청나게까지 불러드렸습니다. 오늘의 이 뮤직 포럼이 예전에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반갑기도 하고 지금 이제 좋지 않은 시기라서 사실 많은 행사들이 원래 열렸어야 되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좀 다른 형태로 대체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중계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뵙고선 할 수 있어서 네, 참 좋습니다. 사실 거리 두기를 정말 너무 완벽하게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이들 서로가 좀 멀어서 약간 체스판 부분 느낌도 살짝 있고 그렇긴 한데 네, 좀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은 뭔가 속상하고 슬픈 친구들과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들었던 노래예요. 제가 저 스스로를 위로한다기보다 저는 이제 대부분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좀 특별하게 친구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.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단지 어떤 저의 친구뿐만 아니고 약간 인류애가 막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냥 타인들을 위해서 다 잘 살았으면 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기도를 담은 노래 세레나데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모두
사는 게조차도